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네, 가성비 완구 드론을 찾아서 오늘 보여드릴 리뷰는 바로 이 녀석입니다. 아, 제품명은 Q6 드론이고요. 뭐 8K HD 카메라, 인텔리전트 옵스터클 어보이던스 뭐 이런 게써 있어요. 해상도가 8K나 된대요. 네, 엄청나죠? 가격을 보니까 24,967원부터 4,087원 사이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요. 제가 구입한 건 요겁니다. RD. 이제 색상은 레드고, 어보이드, 장애물 회피가 되고, 듀얼, 카메라가 두개 있어요. 그래서 8K 배터리 한 개짜리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 때는 분명 34,000원 정도에 샀는데, 지금 보니까 28,000원이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알리에서 드론을 구입하실 때는, 스토어별로 가격이 다를 수도 있고, 그때그때 시세가 또 많이 달라지니까, 참고해서 잘 사시기 바랍니다. 먼저 스펙을 볼게요. 스펙을 보면은 자이로는 6축 자이로고요. 뭐 브러쉬드 모터 당연한 거고 1800mAh 배터리, 1셀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조종기에는 AAA 배터리 3개라고 돼 있는데 이거 AA 들어가더라고요. 잘못 나온 것 같고 GPS 버전 비행 시간이 15에서 20분. 아마 GPS가 들어있나 보네요. 충전 시간은 2시간에서 2시간 반. 원격 제어 5000m. 뭐 색상은 검정, 레드, 카키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있는 것 같았고요. 카메라는 4K HD 그리고 6K, 5G, 와이파이 8K 뭐 좋은 말다 써놓은 것 같아요. 화각은 120도 광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제가 이 제품을 가성비 완구 드론으로 추천드리려는 이유가 바로 요겁니다. 카메라 이게 이제 드론으로 찍은 사진이래요. 근데 화질이 좋거든요. 2만원에서 4만원 사이의 드론으로 이 정도 화질을 낼수 있다니, 이게 정말인지 좀 긴가민가 해서 일단 주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리뷰를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Q6 드론이 도착을 했어요. 요런 가방에 담겨져 오는데, 저는 이미 드론을 꺼냈기 때문에 속은 비어 있습니다. 근데 가방에서 진짜 안 좋은 플라스틱 냄새가 좀 나거든요. 요거 좀 참고하셔서, 선물하실 분들은 미리 구입을 하셨다가 냄새 빼고 선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프로펠러 가드와 여분 프롭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드론과 조종기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먼저 드론은 이런 식으로 폴딩이 돼요. 폴딩을 한 크기가 요 정도인데,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 미니 3 프로와 한번 대보겠습니다. 대보면, 이 정도에 딱 미니 3 프로 정도 크기인데 이제 프롭이 접히질 않아서 얘가 좀더커 보이네요. 얘가 좀더 큽니다. 그리고 이 전용 상자, 아까 보여드린 전용 가방에 이렇게 딱 들어가게 스티로폼이 잘려져 있으니까요. 이 가방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조종기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방에 딱 넣고 다닐 수가 있는 거죠. 휴대성은 간편한 것 같아요. 자, 이제 드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식으로 접혀 있는데, 푸는 방법은 이 암을 이렇게 펴주시면 돼요.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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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펴주시면 되고요. 전원 버튼은 위에 달려 있고, 전방에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장애물 감지 센서가 있고요. 이 장애물 센서가 3개가 있어요. 옆에, 앞에, 옆에. 그래서 옆에 두 개, 앞에 하나, 총세 개의 장애물 감지 센서가 있고, 얘는 이제 LED 라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가 두개 있는데, 하나, 둘. 얘 카메라 맞겠죠? 네. 저 분명 듀얼 카메라를 구입을 했으니까, 카메라가 하나, 그리고 두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각이 이렇게 이동이 돼요. 근데 이게 조종기 키로 이동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해봤을 때는 조종기로 이동이 안 됐어요. 아마 수동으로 이렇게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배터리는 지금 충전 때문에 빼놨고요. 요 정도 크기의 배터리가 들어가고, 요 꼬다리는 아마 안테나겠죠? 네, 드론이랑 송수신을 하게 해주는 안테나가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이 기체는 다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자로 이렇게 올랐다 떴다 하는데, 뭐 이런 식의 구조가 바람을 가르는데 더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이륙하고 착륙할 때 지면에 그대로 노출이 된다는 것 정도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다음은 조종기를 보여드릴게요. 조종기는 여기 AA 건전지가 3개가 들어가고, 저는 지금 잠깐 이걸 열어놨습니다. 일반적인 완구 드론과 마찬가지로 모두 2 조종기고요.
이렇게 열면은 휴대폰을 거치할 수 있고 여기 조종기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자, 왼쪽부터 보시면 드론의 스피드를 올릴 수 있는 스피드 버튼, 헤드리스 모드. 드론의 헤드 방향이 어디든 상관없이 그냥 직관적으로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게 되는 헤드리스 모드가 있고, 리턴 홈, 원키 리턴 홈, 그리고 원키 이륙 착륙이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이제 360도라 해서 이렇게 선의 비행을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얘는 캘리브레이션이에요. 드론이 자꾸 흐를 때는 얘를 꾹 눌러줘서 캘리브레이션을 해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스탑. 얘는 이제 이머전시 스탑이라고 해서 드론의 프로펠러를 갑자기 딱 꺼버리는 기능이고요. 그다음 이 버튼은 장애물 회피 기능을 켜고 껐다 할수 있는 버튼입니다. 자, 이제 어플 구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배터리를 껴볼게요. 배터리는 5핀 케이블로 충전을 할수 있고요. 이렇게 드론의 밑을 열고 방향을 잘 보시면 여기 손가락 넣는 부분이 뒤로 가게 비스듬하게 꼈다가 누르고 딸깍입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빼고 넣고 딸깍.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원 버튼 꾹 누르면 전방에 LED가 들어오고 바닥에서도 이렇게 초록색, 빨강색 LED가 들어와서 전방, 후방을 구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플 연결을 해볼게요. 드론을 켜고 와이파이를 연결하시고 RCFPV 앱을 켜면 이제 드론이랑 연결이 되고요. 스타트 누르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아, 먼저 리뷰했던 KY202 드론하고 거의 비슷한 카메라인 것 같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배율이 조금 있어 보이고 한두배 정도 배율이 있어 보이네요. 사진 지금 FPV 화면은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 근데 그 KY202 드론이랑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KY202 드론은 이렇게 했을 때 약간 끊기는 딜레이가 있었어요. 근데 얘는 지금 딜레이가 전혀 없이 FPV 화면이 송수신이 되고 있고요. 위에를 보면 카메라, 동영상, 그리고 가운데 카메라 전환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 전환 버튼을 누르면 하방 카메라가 이렇게 전환이 되네요. 오, 안녕. 그래서 카메라가 두 개라는 거 다시 전환해서 전방 카메라로 비춰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리턴 홈 포인트 기능이 있고, 뭐 리버스, 아, 뒤집기네요. 그리고 조종 모드도 있네요. 이렇게 휴대폰이나 태블릿으로도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지금 김치라고 되어 있는 거를 딱 열면 김치 어떤 동작을 인식하려나? 됐다. 초기화 시켰습니다. 초기화를 시켜서 이제 안 기울어지죠. 이 상태에서 스피드를 올려볼게요. 그리고 100%. 네. 그렇죠. 좋습니다. 비행성이 괜찮아요, 지금. 네, 좋습니다. 다음에 호버링 볼게요. 이제 손을 놓고 있습니다. 살짝 흐르긴 하는데 이 정도면 나쁘진 않고 좀더 고도를 올리면 네, 살짝 흐르네요. 살짝. 깜빡거리는 게 배터리가 없다는 뜻인지 뭔지 모르겠네. 그다음에 장애물 감지를 켰습니다. 장애물 감지를 키면 어떻게 되냐면, 자, 뭐야? 그렇죠. 지금 장애물 감지를 켜고 벽으로 붙이면 뒤로 물러납니다. 다시 해볼게요. 자, 앞으로 보내는데 이렇게 뒤로 물러나죠. 근데 고도는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장애물 센서가 그렇게 막 완벽해 보이지는 않아요. 이게 옆에도 장애물 센서가 있어서 옆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뒤로 가서, 네, 옆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로
장애물이 감지되니까 반대로 밀려나네요. 이렇게. 그러면은 장애물 감지 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턴 홈인데요. 리턴 홈 버튼을 누르면 조종기가 있는 쪽으로 날아옵니다. 그래서 이게 홈 포인트를 인식하는 것 같진 않은데, 네, 이거 지금도 이게 헤드가 어느 쪽에 있던 간에, 그러니까 헤드가 앞을 보고 있어도 이렇게 조종기가 있는 뒷방향으로 오고요. 헤드가 옆을 보고 있어도 리턴홈을 누르면 이제 옆으로 와요. 근데 이게 초보자분들한테는 조금 위험한 기능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취소하려면 지금 반대로 탈을 쳐줘야 되는데,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헤드 방향에 따라 반대 탈을 치는 게 또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리턴홈 기능은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머전시 스탑 기능이 요건데 눌러볼게요. 요거, 네. 모터를 꺼버리는 기능이 하나 있어요. 이머전시 스탑. 그 다음에 360도. 360도는 얘가 이게 원을 그리면서 도는 기능 같아요. 자, 요 정도로 하고 이제 비행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Q6 드론을 날려봤는데요. 우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가 야외에서 비행을 해보질 못했어요. 따라서 뭐 GPS가 있다고 하는데, 이걸 뜯어보면 또 GPS가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긴 한데, 야외에서 한 번 더 리뷰를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실내에서만 비행했던 리뷰로서는 제 총평으로는 꼴찌입니다. 지금까지 가성비 완구 드론을 찾아서 총 3편째 제작인데요. 아, 얘가 제일 가격이 비쌉니다. 34,000원 정도 제가 줬거든요. 물론 이제 알리 리뷰에 야외에서 촬영한 사진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실내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라든지 비행 성능 그리고 촬영 성능 같은 게 굳이 34,000원을 주지 않아도 지금 KY202 드론도 그렇고 288 드론도 그렇고 화질이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아, 굳이 그렇게 돈을 쓰지 않아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비슷한 화질이었고, 비행성이 좋긴 하지만 비행성 또한 엄청나게 특별하진 않았습니다. 뭐 그래도 연습용으로는 괜찮은 기체이긴 한데 저라면 다른 걸 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리뷰했던 이 Q6 드론 랭킹 3위에 마크되면서, 현재 시점 랭킹 3위 꼴찌입니다. 꼴찌에 마크되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가성비 있는 드론으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안녕.